2024년 8월 17일 금주 말씀 요약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라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기 전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루를 생각하면서 좋은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일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인생이 그렇게 곤고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진리로 창조된 몸과 영혼과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곤고하고 허무하다고 하게 됩니다. 인생은 곤고하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곤고와 허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수영법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을 대면할 때 예의와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내 몸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중심해서 그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비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해야 하는데 등한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미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과 경제만 쫓게 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잡아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를 깨닫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결국 자유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